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돈이 되는 영어 우리 푸니타님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합성을 통해서 요즘 뭐 KBS, MBC를 비롯해서 모든 공중파에서 섭외를 받고 계신다는 얘기죠. 아, 워낙 뭐. 네? 저희 정말요? 출연 이후에 네, 맞습니다. 방송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네, 밝은 에너지. 네. 조만간 복면가왕에도 나가시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편지시오. 네, 혹시 목 관리 좀 하셨나요? 목 관리요? 네네. 아, 우리 나졌습니다. 조금. 지난 시간에. 근데 그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네. 조금 나졌어요. 오늘은 아주 상태 좋습니다. 먹고. 아, 그래요? 네, 아무 노래나. 아니, 아무 노래나 오늘 망가져 보기로. 네, 자, 오늘은 어떤 노래로 영어? 오늘도 김프로님 님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퀴즈를 보겠습니다. 퀴즈. 오늘의 퀴즈. 2019년 미국의 이 작업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1억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주 94시간을 일했답니다. 아, 이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파이어맨, 파이어파이터. 아니. 파이어파이터. 노노노. 파이어파이터는 94시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로이어 갑니다. 로이어 땡입니다. 파이어파이터도 사실 굿 게스예요. 사실 94시간 일할 수 있지만 파이어파이터는 과연 1억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 안 되겠구나. IT 엔지니어. IT 엔지니어. 땡입니다. 땡? 아니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풀타임이라고 하면 사실 32시간에서 40시간이 풀타임이잖아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 어, 좋아요. 좋아요. 정답입니까? 땡입니다. 아니에요. 좋은데 땡은 뭐야? 틀려서 기분 좋다는 얘기. 근접했다는 뜻이 근접? 아, 근접도 아니에요.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힌트. 네. 힌트? Over 87% are women and under 10% are men. 아~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사 남자가 많죠. 남자가 굉장히 남자 많죠. 네. 87%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또 10% 이하는 남성이기 때문에 간호사신가? 간호사일 수도 있고. 근데 1억 넘을 수 있나요? 간호사요? 간호사 넘을 넘을 수도 있죠. 네. 오케이, maybe, maybe. 간호사 갈까요?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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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널. 아닙니다. 아, 굉장히 밀당을 잘하죠. 놀려보려고 나왔다. 넘버 2 힌트 보겠습니다. 넘버 2 힌트는 A quarter of those with this job have a bachelor's degree. 그래서 이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학위가 있다. 4분의 1이 대학 졸업자래요. 학사 학위라고 하죠. 바첼로라고 있는군요. Bachelor's degree. 네. 그래서 우리 그냥 바켈로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아, 진짜. 바켈로라고 해. 저걸? 옛날 그랬었어요. 바켈로레야 뭐 이런 거. Bachelor's degree. Bachelor's 그래서 degree. 간호사는 아니겠죠. 간호사는 대부분 거의 다 bachelor's degree. 오케이. 오케이. 리얼터. 리얼터. 아, 부동산. 근데 디그리가 저런 디그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4분의 아, 왜? 리얼터가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서류도 많아야 되고 그렇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인맥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땡입니다. 땡입니다. 계속 땡입니다. 네. Number 3 hint 가겠습니다. Number 3 hint는 however they do not earn anything. 하지만 실제로 1억의 급여를 사실 받진 않아요. 아, 뭐지? 아, 알겠다. 알겠어요? 네. 진짜? 네, 나 이제 알겠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전업주부. 주부. 아, 홈메이커. 홈메이커이죠. 이제 홈메이커가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하우스와이프가 맞는 거예요? 하우스와이프 사실도 맞긴 맞는데 이제 홈메이커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 그렇지. 그렇죠. 네. 가사를 전업하는. 그렇죠. 가정을 약간 키우는 분. 주부, 홈메이커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on average 주부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죠. 뭐 청소부, 요리사, 유치원 선생, 뭐 심리학자, 운전기사 다 하죠.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을 1억으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아, 따지면 지금 혹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 설문해 보니까 이 지금 그 저희 클로징 부근 때 듣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이 여성분이고 대부분이
주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본인들 얘기라고 지금. 아. 그래요. 우리 주부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1억 돈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노래도 나왔는데요. 왜 아무것도 못 받아요? 사랑을 받고. 우리 사랑 많이 하시나요, 와이프님한테? 아유, 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네. No joke이에요? 네.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죠. 아, 형님도? 그럼. 매일이야. 그래서 뭐가 매일? 사랑. 아, 매일 사랑하지 그럼 사랑. 매일 사랑한다. 네, 네. So sweet한 husband인가요? 네. 아유, 뭐 입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두분 시나 이스턴의 곡을 들고 왔습니다. 오, 시나 이스턴. 네, 바로 이스턴. 제목이 9 to 5. Morning Train. Morning Train. 야, 이게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엄청 유행했던. 오, 그래서 진짜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팝송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시나 이스턴의 Morning Train이 그죠? 이게 출근하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 아, 정말. 그게 그때 시나이스톤하고 누가 유명한 여자 가수냐면 바버라 스트라이샌, 주스 뉴턴이라고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네요. 주스 뉴턴이라고 있었고. 아, 우리는 알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 정말 워낙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옛날. 아, 알겠습니다. 이제 It's a story of a housewife. 주부의 사실 내용이에요. It's quite possibly the biggest hit of her career. 경력에서 가장 큰 히트를 쳤습니다. 1980년의 노래인데요. 한번 가사 보시죠. 네. 바로 사비 부분. 에? My baby takes the morning train. He works from 9 to 5 and then he takes another home again to find me waiting for him. 이런 곡이죠. 정말 노래 들어봤잖아. 아, 뭐 들어봤어? 저는 자든 자주 들어본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히트였죠. 대히트였죠. 맞아요. 60, 70년대 뭐 이쯤 되겠네요. 그죠? 80년대였잖아요. 올리비아 뉴튼전보다 조금 앞선. 네. 근데 이게 사실 노래 가사가 좀 슬프게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짠하게 보일 수 있는 게 해석을 하면 우리 자기는 아침 기차를 탄다.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또 다른 기차를 타서 퇴근을 하죠. 내가 그를 기다리는 것을 보기 위해 집으로 오죠. 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남편을 오르지 기다리는 가사. 네. 보통 이런 이제 가사 설명해 주실 때는 우리는 가사 화면이 나가는데 우리 PD가 그냥 프린터님만 계속 찍고 있으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아니 가사를 띄워도 자기들은 프린터님이 보이잖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1절 verse. 1절 verse이 I wake up every morning. I stumble out of bed. Stretching and yawning another day ahead. 야닝이 뭐예요? 얀? 야닝, 화품한다. 화품한다. 아, 그래요 지금. 야닝. 저 단어는 뭘 못 봤네. 아, 그래요? 야닝, 화품 중. ing, 연이. 연. 네. 연. 화품이고 ing 붙으면 지금 하는 중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화품하고 또 다른 하루를 기대하며. 트름은 뭐예요? 트름. 트름, burp. burp. B-U-R-P 또는 burp? belch, B-E-L-C-H. 왜냐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그 있어 보이거든. 이런 단어들을 알면 굉장히 있어 보여. 아하. 일상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사실 뭐 하품도 매일 하잖아. 맞아요. 네. 트름도 많이 하거든. 하품은 진짜 처음 봤어요, 제가 단어. 그지? Yawning. Yawning. 그다음에 방구는 아시나요? 방구? 방구? 방구. 방귀. 가스. 뭐라고 그러나? 가스로는 안 부르죠. 가스라고는 안 하죠. 굉장히 콩글리쉬. Fart. F-A-R-T. Fart. Fart? Fart이에요. Fart. 방구. 그런 거 진짜 잘 모르네, 우리가. 방구 꼈어요? 조금 불편한, did you 불편한 fart? 거, 불편한 거 이런 거 잘 몰라. 아, did you fart? 이름 그렇죠. 네. Did you fart? 근데 그게 물어보기 좀 민망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친한 사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약간 실례일 수도 있고 실례면 그냥 말을 아예 안 하죠. 우리 정프로는 언제 방구 오픈했나?
와이프하고. 어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는 아직 끼워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 앞에서? 아니 뭐, 아니 그뭐 연애 시절부터 오픈했죠. 진짜요? 와이프는? 뭐 최근 들어? 아 진짜요? 예. 네. 애 산 넣, 애 셋을 넣고. 그렇죠, 그렇죠. 아, 애 셋이니까 이제 어디 안전해 보이는 거야 이제? 뭐 그거. 아니 원래 임신을 하면 네.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찬대요. 그래서 참을 수 없게 그냥 끼게 되더라고. 그때 항상 이제 아니 근데 이게 뭐냐? 근데 왜요? 뭐 살아갈 준다 했더니 와이프한테 지금 문자가 왔어. 카톡이. 어? 왜요? 은행 계좌가 왔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아, 진짜로. 네. 어? 사랑 3천만 원 주세요. 네. 3천만 원 사랑 주세요. 아, 오늘이 생활비 주는 날이구나. 참. 15일. 우리는 한 달에 두 번 주거든. 아, 여기 이제 저 미국식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두 번 줘요. 2주에 한 번씩 줘요. 생활비를. 아, 용돈이요? 생활비. 생활비. 네. 왜냐면 한 번에 가면 2주 전에 다 떨어지거든요. 아~ 한 번에 가나 두 한 번에 가나 똑같아 결과. 그래서 오케이. 네. 2주에 한 번. 1년 1억 주시나요? 1년에 1억? 네. 주부이신데. Absol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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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프로 플렉스. 와, 좋습니다. 주부 플렉스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보여줘. 네. It seems to last forever. And time goes slowly by till babe and me's together. Then it starts to fly.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너무 천천히 그래요? 간다. 자기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제서야 날기 시작한다. 와. 사실 굉장히 약간 아, 틀이 박힌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Stereotypical 이야기? 요즘 저런 가사로 노래 부르면 약간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서는 independent. 맞아요. 요즘 저런 가사로 막 예쁜 가사가 나오면 저 뭐니? 그러겠지. 맞아요. 맞아요. Yeah, it's very true. 어떻게 보면 뭐 좀 슬픈 얘기인 게 몇십 년 동안 주부는 집에만 있으면서 남편 오는 것만 기다리고 그때부터 약간 인생이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남편이 올 때 그때부터 약간 날아갈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신은 신의 이스턴이랑 사실 안 어울리는 노래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렸거든요. 신의 이스턴 was 20 years old. 유래 한번 보죠. 아, 이 노래 부를 때? 네. 아, 그래요? 20살밖에 안 됐대요. 아, 20살인데 최근에 또 이혼했어요? 이혼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곡을 받고 소화하면서 대박이 난 거죠. So she actually didn't write the song. 작곡을 안 하고 작사를 안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20, 그때 이혼했다고요? 네네네. 네, 네. 언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게 네? 결혼을 하고 또 어리게 또 이혼을 했대요. 네. 근데 이 굉장히 주부, very 보수적인 주부 삶의 내용을 소화를 하면서 성공을 했는 게 조금 예,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신하이스톤이 결혼한 상태였네요. 저 노래를 할 때는. 아니, 이혼하면서 이 노래를 받았대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는 뭐 신하이스톤이 연기하는 캐릭터와 실제 신하이스톤이 약간 단절이라고 해야 되는 디스커넥트 조금 있죠. 네.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사실이 네. 이 노래 발매하기 전에 데뷔곡이 사실 있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목이 Modern Girl, 현대녀. 그래서 Modern Girl. 네. Modern girl. 그래서 그 가사는 뭐 She is free to be what she wants to be. 그녀는 그녀가 되고 싶은 것이 뭐 될 자유가 있다. 막 그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그거는 실패하고 약간 노래는 주부 내용에 성공을 한 거죠. 뭐 순종적인 주부 이런 내용은 이제 성공하고. 아, 그때 사회가 이런 걸 바랬나 보네. 그러니까요. 네. 80년대도 그랬나 봐요. 네. 네.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네. 이제 김프로님 차례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네. 여성 노래라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키를 낮추면서 해봐야죠. 네. 네. Let's go. Let's go. My baby takes the morning train. He works from 9 to 5 and then he takes another home again to find me waiting for him. 다시 한 번요.
My baby takes the morning train. He works from 9 to 5, and then he takes another home again to find me waiting for him. Yeah. Yeah. 아 근데 노래를 한 거보다 그냥 읽었네. 아 근데 네. 의미 없었어요. 옛날에는 흥얼흥얼 따라도 불러도 노래였어요. 아 네네. 네. 근데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렇죠. 저게 15살, 6살 그 무렵에 불렀던 노래니까. 아 그래요? 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시나이스턴이 지금 올해 64이에요. 와. 네. 아 그래요? 네. 64. 아. 64.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에요? 사실 스카리시예요. 네. 스카리시인데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미국에도 활동을 하고 영국 네. 사람이긴 한데 그 에스니시티는 스카리시래요. 그렇군요. 영국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한 이 유명한 가수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성 가수 올리비아 뉴튼도 영국 사람이죠. 아하. 아닌가? 몰라요 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네요. 아. 그래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비틀즈. 비틀즈도 그렇고요. 엘튼 존. 아델. 서 엘튼 존. 그렇죠. 네. 자, 아 이런 노래 시나이스턴의 Nine of Five. 김프로의 멸공의 횃불처럼 부르신다는데. 어 그러네요. 올리비아. 멸공의. 올리비아 뉴튼 존 캠브리지 UK. 캠브리지. 네. 네. 아. 73이래요 올해. 네. 네. 73세 아직 살아계신가요? 네네네. 네, 네. 시나이스턴도 살아계시고. 네. 아, 당연하죠. 네. 정프로님도 한번 해봐야죠. 도전해요. 노래? 노래 해요? 네. 자, 정프로의 트롯 버전. 트롯 버전. 무슨 말씀이세요? 모닝 트레인. 네. 뭐 출근 열차. 모닝 트레인. 모닝 트레인. 자, 가사. 아, 올리비아도 지금 호주래요, 호주. 네. 자, 가사 줘야죠. 네. 뭐야? 아, 이 노래 맞구나. 그렇죠. My baby takes the morning train. He walks from 9 to 5 and then he takes another home again to find me waiting for him. 어떻습니까? 100점. Yeah. 아, 100점입니다. I love 100. it. I love it 나왔습니다. I love it. 네, I love that was it. great. 네. 혼자서 그렇게 정프로 아시지만 에 로스쿨 중퇴입니다. 수료인가? 견학. 네. 아 노래 괜찮네. 근데 부르기는 좀 따라 부르기 쉽네요 노래는. 아, 쉬워. 예. 코러스는 조금 쉬워요. 사실 네. 1절은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불러보도록 볼까요? 할까요? 네. 1절은 조금 어려워요. I wake up every morning, I stumble out of bed. Stretching and yawning, another day ahead. It seems to last forever. Time goes slowly by till baby meets together. Then it starts to fly. 조금 어려워요. 아, 이 노래가 지금 같은 노래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 My baby 아, takes the 아, 후렴 부분만 해주셨구나. 네네네. 아. 조금 다운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약간 맞아요. 1절, 2절 조금 다운되는데 후렴만 신나는 노래. 그래서 이것도 많은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도 아 엄청 나왔죠. 네 에이. 많이 나왔는데 아. 항상 이 부분이죠. 후렴 부분만. 후렴 부분만. 네. 하여튼 오늘 배운 영어 제일 좋은 건 그건 같아요. 트름, 방귀, 하품. 하품.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트름. 트름. Burp. 아. B-U-R-P. 많은 사람이 이제 채팅창에 B-U-R-F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트름을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네.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나 친구한테 만나서 트름을 툭 해요. 그럼 굉장히 실례예요? 좀 실례이긴 해요. 좀 실례죠. 네네네. 아 많이 안 해요. 네 많이 안 해요. So excuse me라고 하죠. 어 excuse 죄송해요. Me. Yeah.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트름 말 하품. 하품. 하품을 야. 했다. 야니. 야니. 네. 그 하품을 한 거는 실례예요? 아니죠. 근데 하품을 하면 입을 가려야 돼요. 입을 가려야 그러니까 돼요. 라고 하면 조금 너무 속을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네, 하품을 가리고. 그 다음에 방구. 방구, fart, F-A-R-T, fart. fart. 네, 네, 그렇죠. 이거는 그 밖에서 하면 굉장한 아, 그러니까 이건 전세적 세계적으로 좀 냄새가 나니까. 냄새 나기도 하고 오케이. 소리도 그렇게 이쁜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재채기. 아하. 재채기 영어로 뭐예요? sne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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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E-E-Z-E. 아, sneeze. 근데 이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문화가. 우리나라는 네. 뭐 지하철이든 사무실이든 혹은 뭐 어디서든
크게 해버리잖아요. 시원하게 하죠. 시원하게. 그리고 일부러 참았다가 시원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미국에 갔더니 와 그걸 소리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치우. 그게 가장 큰 문화적인 디퍼런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게?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튀기는 게 조금 그렇고. 아 침이 튀기니까. 그렇죠. 너무 소리 지르면 놀랄 수도 있잖아요. 치우라면 오 오 마이 굿니스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자제시키면서 치우 뭐 그것도 커버 입을 커버를 해야 되죠. 아니면 뭐 소매로 커버를 해야 되는 게. 아 그건 확실히 틀리죠. 네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옆에서도 다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복을 받죠. Wow, bless you. 라고 하죠.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하고 한국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코 푸는 거. 오, 그래요? 미국은 코 푸는 거는 아주 자유롭게 크게 풀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에 요즘도 그러나 코 팍 풀면은 조금 그거를 우리를 약간 결례. 그렇죠, 그렇죠. 소리도 그렇고. 네. 소리 때문에. 미국은 어때요? 푸는 소리 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감기 걸렸을 때 뭐 선생님들이 막 계속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건 괜찮죠.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 inevitable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풀어야지. 네네. Right? 네. runny nose라고 하죠. 문화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 습관적으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에 대한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버프, 연, 다음에 아 방귀가 또 뭐였죠? f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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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t. or toot, toot라는 단어도 있어요. 귀엽게 toot, t o o t. 근데 약간 귀엽게 oh did you toot? 아 그건 이제 좀 더 가까운 사이에서. 그렇죠. 아니 애교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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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oh sorry, I toot. 별로 안 가까운데 애교 떨면 좀 그렇잖아요. 때리죠. 그건 물론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야, 근데 정말 40년 전에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시라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들었는데. 모닝 트레인. 아 근데 너무 올드팝을 하나요, 우리가? 왜요? 왜요? 저도 좋아. 이런 노래 괜찮으면 괜찮다고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저한테 맞추어서 하다 보면 아 더 새로운 노래를 듣고 싶은데 더 뉴원을 듣고 싶은데 올드 팝을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격주로 한 번씩 바꿔가 하죠 그러면 정프로님은 네. 뭐 뉴팝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형님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한 저 누굽니까 그 왜 있잖아요 그 약간 에드시런. 에드시런. 네, 그 정도는 저는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스틴 비버 조금 괜찮아요. 어떻게 에드시런이 나오지? 여기는 원래 에드시런 아니었어. 그냥 저기서 에드시런 하니까 아, 예. 야, 너무 티안 나. 에드시런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거죠? 아, photograph. 아, photograph. 넌 아는 게 뭐니? 사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아, 기가 막히게. 아, 나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1, 2학년 때 팝송을 영어를 배우려고 팝송을 좀 했고 그때는 라디오 시대잖아요. 맞아요. 뭐 김광한이라든지 뭐 김기덕이라. 그렇죠. 김기덕의 두세 데이트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명했던 노래들이 이런 노래. 시나이스턴, 달리 파튼. 사실 이것도 사실 제목이 9to5이잖아요. 근데 달리 파튼도 9to5이라는 곡이 있어요. 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 이제 가면서 헷갈리지 않게끔 그렇지. 그래서 모닝 트레인으로 붙었대요. 아까 얘기한 올리비아 뉴턴 존이라든지 뭐 주스 뉴턴의 모닝 엔젤이라는 노래도 있었을 거. 아리오 스피드의 건 같은. 그런 그 몰라요? 저는 잘 아리오 스피드의 건 몰라? 아리오 스피드 In Your Letter. 네? In Your Letter. 이거 몰라? 몰라요. 와, 이건 모르는구나. 그런 노래들을 너무 이제 영어 책을 배우면서 가사 북을 보면서 영어를 배웠던 게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흥미가 없어졌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 노래들은 잘 모르죠. 네. 그 다음에 한국 노래를. 지금 이 영어가 이 가사에 나온 영어가 지금도 쓰는 영어는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아니, 가끔 우리는 옛날 한 40년 전 이런 이제 우리나라 노래를 들으면
지금 거의 안 쓰는 단어들도 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건 아닐까 걱정이 좀 있는데 그렇진 않군요. 네. 네네네. 약간 트렌디한 그런 곡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네. 자기야라고도 부르잖아요. 여기서 My Baby.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애기야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baby, baby. 네, baby, 네. My Baby or 네. Babe 짧아지면서 Babe. 아, 남자한테 Babe라고 해도 됩니까? 둘 다. 아. 베이비라고 부르죠. 네, 마이 베이비. 어떻게 부르세요, 와이프님? 어떻게 하시죠? 나? 네. 나는 여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들어본 것 같은데는 뭔가. 여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보. 그렇게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호칭을 잘 안 하거나 뭐 여보. 어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어이는 아니야. 어이 그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에요? 저기. 아 호칭이 없으셨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름으로 부르신가요? 아니면 뭐 이름을 부를 때는 애들 이제 엄마. 이름을 부를 때는 이제 애들 엄마는 쓴 적이 없죠. 애들이 없었으니까 애만 아, 있었으니까. 아, 애 엄마도 부르잖아요. 애 엄마는 전혀. 또 이름을 불렀거나 아니면 여보. 어허. 베이비라는 단어 한 번만 써봤어요. 베이비는 가끔. 아 진짜요? 와 아주 가끔. 아 so sweet. so sweet. 정프로님은요? 베이비인가요? 아 저는 부를 일이 없는 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어. 네, so sweet. 아, sweetie, honey, 뭐 그런 거인가요? 아니 문자 왔어 지금. 또 문자. 왜 이렇게 문자 자꾸 보내셔 방송 중에. 1년 1억? Absolutely? 네, 이렇게 팩트 체크 바로 됐고요. 팩트 체. 네. 자 우리 브리타님과 오늘도 영어 모닝 트레인 네. 아 정말 네, 네. 그 노래를 한번 좀 배워봤습니다. 아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라는 노래가 있었죠. 어. 아, 아주 명곡이죠. 네. 아 정말 좋은 노래죠. 아 바브라 바브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 네. 그리고 그 노래에 나오는 영어 표현들 네 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 베이비라고 부르면 저는 주먹 나갈 듯. 저분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왜? 베이비 너무 스윗하잖아요. 베이비, 스위티, 허니, 뭐 그런 거 달달한 건 해야죠. 인생 한 번인데. 네. 그럼요, 인생에 한 번. 네. 자,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사랑 나누시고요. 우리 프니타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다음 주 봬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